주춤아 코코. 오히려 낯선 PD한테 애교까지 부리는데 준비가 뭐가 없어. 대신자. 혹시 사람이 아니라 이불을 지키는 건 아닐까. 이불을 치우고 다시 한번 다가가 보기로 했는데 상황은 마찬가지. 어우 코코 화가 단단히 났다. 들어와. 가족도 이불도 지키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녀석은 무엇을 지키는 걸까? 혹시 코코가 격렬하게 반응할 때마다 공통된 장소였던 바로 요 자리. 녀석은 이곳을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위치를 바꿔 누워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코코 이번에 소파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냥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무사히 지나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역시나 철통경호. 코코는 그냥 누워있는 사람만 그저 지킬 뿐이었다. 한 3, 4개월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게. 4개월 전 평소처럼 TV를 보던 식구들. 엄마 리모컨 좀. 슬쩍 터치했을 뿐인데 뭐가 거슬렸는지 거세게 짖기 시작한 코코. 그날 이후 점점 심해지더니 지금의 결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안 어디서도 편하게 누울 수가 없다는 게 문제. 코코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요. 엄마 허리 좀 누워봐. 그냥 좀 내려줄게. 코코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 엎드릴 수 있다는 가족들. 그러나 그마저도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는 녀석. 누운 사람 건드리지 마. 가족들의 오붓한 시간도 물 건너간 지 오래. 하지 마. 잠깐의 휴식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만다. 왜 그래? 응? 왜 그래?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너 일로 와. 또 멍들었잖아. 어? 물었어요? 방금 살짝 긁혔는데 물려서 조금. 뭐야? 응? 결국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된 코코. 가족들 모두 들어가 버리고 혼자 남았다. 그런데 주변을 살피는 게 심상치 않다. 뭔가 생각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움직임이 빨라진 녀석.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더니 금세 머리 위로 줄 하나를 뺀다. 능숙하게 골반을 걸쳐놓은 뒤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기까지. 오 코코 너 보통이 아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자유를 만끽하느라 신이 난 녀석. 근데 이 느낌은 뭐지? 코야, 너 어떻게 풀었어 이거? 나가 빨리 밖에. 나가. 역시나 바로 현장에서 적발된 코코. 그러지 마. 이번엔 아예 격리 조치됐다. 아니요, 저기요 할 말이 있는데요. 나 잠깐만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발 시려워요. 나가. 에이 녀석. 애교로 어떻게 무마해 보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가족들도 단단히 화가 난 듯하다. 그날 저녁 갑자기 격한 반응을 보이는 코코. 코코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가 왔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또 보는 건데 저렇게나 좋을까. 환영 세레머니를 마치고 아저씨가 거실에 자리를 잡자마자 어김없이 또 철통통호를 시작하는 코코. 이번엔 PD가 경계 대상. 아까까지 PD를 지켜줬든 어쨌든 아저씨가 누워있으면 근처에 도올 수 없다. 아예 원천 봉쇄. 그 틈을 타 아주머니가 다가가는데 오. 유독 아저씨를 따르는 코코. 그러나 아저씨도 100% 안전한 건 아니다. 불 끌어댕기다가 밤에 잠자는. 바로 어제 아저씨도 물리고 말았던 것. 엄마가 누워 계셨는데 이제 엄마를 넘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괜찮아, 사람을 괜찮아. 건든다에 누워있는